어머니의 언어.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약간은 두려웠던 어머니.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것들도 큰 감사함 없이 받아와서는 먹다가 버린 것들도 있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오히려 친정 엄마보다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시댁에 간다고 전화를 하면 피곤한데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미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생각하고 계신다. 아직도 표현이 서투르셔서 보고 싶으시면서도 항상 피곤한데 뭐하러 오냐고 하신다. 이제는 어머니의 언어를 잘 알아듣는다.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 이제 전화 안 한다 라는 말씀은 목소리 듣고 싶으니 자주 전화하라는 것임을. 지금에서야 알았다. 어머니의 냉정함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나보다 더 여리고 따스한 가슴이셨던 것임을. 어머니의 많은 시간들 속의 큰 아픔들을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내심으로 이겨내신 삶. 그래서 더욱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오신 어머니는 쭈니 훈이를 위해 맛있는 밥과 반찬을 하시는 행복한 미소가 보이신다. 쭈니 훈이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어요 라고 하고, 이 말에 할머니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그래서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 어머니는 황금이시다. 뚝딱뚝딱 조물조물거리면 냉장고의 허접한 재료들이 너무나 맛있고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되어 풍성한 식탁으로 되어진다. 어머니는 음식 마술사 같다. 나도 어머니께
음식을 많이 배워야 할 텐데. 어머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웃으시는 날들이 더 많아지시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셔요. 어머니, 사랑합니다.